대한민국을 이끌 40대의 젊은 리더가 있습니다. 진심이 있고 또 그것이 옳고 가야 될 방향이라면 1%의 가능성을 쓰고 도전하는 게 바로 김태호의 정신입니다. 가난한 소장수의 셋째 아들로 태어나 미래를 이끌 청년 지도자의 꿈,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 40세 최연소 거창군수, 44세 경남도지사 연임 성공. 낡은 정치의 세대교체를 선언합니다. 노풍의 성지에서 야권 단일 후보를 상대로 기적의 역전승을 거둔 불패의 신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리더십. 또 한편의 역전 드라마를 준비 중인 김태호. 저 김태호, 함께 꿈꾸고 함께 도전하는 여러분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함께 꿈꾸고 함께 도전하는 대통령, 이어서 번 김태호. 기호 3번 김태호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의 자랑스러운 아들딸들이 런던 올림픽에서 우리의 자존심을 더없이 높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응원 한번 해볼까요? 대한민국 새누리당. 감사합니다. 역시 서울시민 여러분 수준이 대단합니다. 오늘 끝까지 남아주신 애당 동지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애국 시민 여러분, 한없는 존경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을 먼저 전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우리의 대한민국은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민 80%가 대한민국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공정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더없이 지금의 정치 불신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비민주적 정치, 비상식의 정치에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 일하라고 뽑아줬는데 한 달 이상을 국회 문도 못 열었어요. 학생이 개학 날짜 있으면 당연히 학교를 가야지 무슨 타입이 있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에게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겠다 약속한 지 잉크도 마르지 않는데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혔습니다. 지금 국회 민생은 뒷전이고 방탄국회 또 열어놨습니다. 개점 휴업입니다. 우리 영세상인들, 600만 영세상인들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1년에 60% 이상이 단돈 100만 원 가지고 내 가족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1년에 80만 가구가 그 중에서 도산하고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영세 골목 상권까지 일부 재벌들이 들어와서 콩나물, 떡볶이, 빵, 치킨 이렇게 탱크로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그 힘으로 우리의 입법, 사법, 행정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탐욕의 질주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까지 사겠다는 그 탐욕의 질주로 우리 사회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탐욕의 질주에 누가 브레이크를 달아줘야 됩니까? 누가 칼을 들이려야 됩니까? 바로 정치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당리당략하고 이전투구하고 개파싸움만 하다가
선거 때가 떡대니까 경제 민주화한다, 공짜로 주겠다, 무상으로 주겠다, 이렇게 과거에 고무신 막걸리로 펴오는 고무신 민주주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정책이 없어서, 좋은 공약이 없어서 발전 못합니까? 선거 때 돼서 유권자들을 손쉽고 가볍게 표만 얻겠다는 이 편협한 정치, 낡은 리더십이 우리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싸워야 할 목표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꿈과 우리의 터전을 가로막고 있는 이 낡은 리더십, 낡은 생각, 낡은 시스템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저 김태호가 이 낡은 정치의 세대교체를 이렇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낡은 정치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 같죠. 4.11 총선 이후에 우리 새누리당은 변화의 목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마치 대선에 이긴 것처럼 거만하게 행동했습니다. 당내에 사당화되었고 민주주의는 실종되었습니다. 눈치 주는 사람과 눈치 보는 사람만 있습니다. 원칙하면서 불통먹통의 이미지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당면까지 바꿔가면서 우리의 국민을 향해서 쇄신하고 약속했는데, 며칠 전 그 쇄신에 뒷자락에서는 국회의원을 돈으로 주고 팔고 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아니, 민주주의를 팔고 사고 했습니다. 성매매보다도 더 나쁜 짓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관련자들은 민주주의를 성매매한 전자팔찌를 치워서 이 사회에 영원히 추방해야 합니다. 여러분, 호박에 줄 끊어놓고 수박이라고 우기면은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들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바꾸겠다,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제도를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고 이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런 절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의 대원칙은 12월 대선 승리, 정권 재창출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새누리당의 정권 재창출에 빨간불이 켜졌어요. 안철수의 최강론으로 대세론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안철수의 TV 예능 프로 출연 한 번으로 우리의 대세론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대세론이 허망하고 모래 위에 쌓은 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실히 뉘우쳐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김태호는 노무현의 성지 김해에서 노풍을 꺾었습니다. 낙동강벨트 문재인의 문풍도 꺾었습니다. 안철수의 안풍 안풍 하는데 저 김태호의 태풍으로 안풍을 막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철수 교수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속을 들여다보면 정치를 책으로 배운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했어요. 수영장에서 수영할 줄 알면은 태평양 바다에서 수영할 줄 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수영장에 거친 파도가 있습니까? 성난 파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도자의 길은 거친 파도를 거쳐서 국민의 분노를 헤쳐나가야 합니다. 전 분명히 말합니다. 안철수가 양식장에서 키운 양식 핵감이라면은 저 김태호는 거친 바다에서 커온 자연산 활어 핵감입니다. 여러분, 저 김태호가 안철수의 안풍 꺾였습니다. 12월 대선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습니다. 여러분, 저 김태호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싸운 분들 분노하지 않게 하는 나라,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땀 흘려 일한 사람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그런 대한민국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화에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평화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안보를 중요시해야 됩니다. 이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은 언제 어디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2002년 월드컵 그 승리의 환희에 젖어 있을 때 서해 앞바다에서 적과 대치하면서 우리의 사병들이 병장들이 방아쇠에 손을 대고 어머님 하면서 장렬하게 싸우다 죽어간 우리 사병들의 비명소리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 김태호가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장병들, 우리의 영토 공격하는 그 어떤 세력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사자처럼 대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변화는 위대한 선택을 요구합니다. 저 김태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저 김태호의 선택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변화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꿈꾸고 함께 도전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기호 3번 김태호 후보의 연설을 들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